할렐루야. 갑자기 요새 어떤 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오늘 참 바쁜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어떤 분이 옷을 정리했는데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도네이션을 하고, 하나는 1년 정도 놔뒀다가 입을 만하면 입고, 버릴 만하면 버리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한 반 정도가 남아요. 옷은 반 정도로 줄었는데, 입을 옷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선택이 작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버릴 때 얻어지는 새로운 행복을 깨달았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림의 행복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삶 속에서 눈앞에 보고도 많은 후회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부름받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릴 때, 내 생각을 버릴 때, 세상의 논리를 버릴 때 진리가 그때 보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이 세상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잘 안 되는 이야기,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야기 써놨어요. 잘 되는 거 왜 써놨어요? 사람 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행동과 표현은 자기도 모르게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묻히며, 낮아지며, 작아지고, 어떻게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높아지고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거의 사람들의 생각이 지배적으로 우리를 참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어떤 때는 딱딱한 소리가 납니다. 그 부러지는 그 소리는요, 종종 깨어지는 아픔이 우리 사람 사이에서 따라오죠. 왜냐? 그 잘난이 일반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똑똑함이 아니라 상대를 짓밟는 것으로 나타나는 위험이 많이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매우 관대하는 것을 많이 놓치고 삽니다. 파묻히는 하나님의 미랄의 희생 안에는 그 잘남과 강함과 무함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지고 묻히며 썩어지는 순종과 희생의 터 위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와 하나님 가치의 충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기독교인 속에서.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하나만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아무도 안 입고 삽니다.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막대기하고 돌 다섯 개하고 물매만 가지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는데 우리가 그리 잘 안 되죠. 그 대신에 골리앗은 뭡니까? 6규빗 한 뱀이면
지금으로 하면 한 2.9m 정도 돼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돼요. 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투구 있죠, 갑옷 있죠, 칼 있죠, 단창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가치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하나? 하나님의 가치가 승리하거든요. 또 우리는 많이 그 이유는 알고 있지만 믿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치의 충돌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미래의 희생은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의 충돌이에요. 그 귀한 열매는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지한 물음이 계속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그때 주 안에서 사명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 떠났다고 그랬어요. 먹어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된 땅으로 가라. 목표로 했던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중간 하란에 묶입니다. 그의 하란에 대한 순종이 하란에서 딱 끊어져요.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일어나요. 그냥 살만하다는 생각에 거기 가서 뭉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순종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순종의 아브라함을 그대로 한동안 두고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픈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참음의 시간. 하나님은 아직도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놓고 하신 제일 첫 작업이 뭐냐?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떠나라 가라고 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이 5절인데요. 떠나라 가라, 떠나라 3번, 가라 5번, 8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떠나라 가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8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부름받은 사람조차도 세상을 끊어내는 변화는 힘들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결코 쉽지 않다. 이런 것도 여기 포함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순종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뒤에 있는 데 생겨 안 되겠어요. 여기 중요한 건 변화를 받아 가거든요. 그게 원문에 뭡니까? 메타모르푸스데예요. 메타모르푸스데는 원어적으로 현재고 수동이고 명령입니다. 이 세 개가 같이 있거든요. 세 개가 같이 있어요. 명령의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변화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 된다.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 변화가 안 된다.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특히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메타모르포스에 현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는 나의 좌표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하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온전함이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sanctification 아닙니까? 성화의 험하고 좁은 길은 주께서 반드시 원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외형적인 변화,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온전한 변화, 거룩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 가라, 다섯 번, 토탈 여덟 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 떠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이 변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그가 갈대우를 떠난 것도 맞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행선지가 가나안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자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에요. 안 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요. 똑같아요. 오래전 우리들의 간절하고 불이 젖는 기도가 있었어요. 오랜 시간의 기도 끝에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며 가는 제자의 삶, 종의 길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들은 이 길을 택했고, 지금도 기쁨으로 이 자리에 우리들 저와 여러분 앉아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들이 그토록 추구하며 좋아했던 인생의 방향도 변했습니다. 나의 생에서 참으로 바꾸기 싫었던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나의 가치관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서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의 밑바닥에서 나를 괴롭히며 붙잡고 있는 명예와 소유욕은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은 초창기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화란이 아닙니다. 화란이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그 화란에 우리도 아직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화란은 어딘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어하는 열정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이기심이 때로는 나를 지배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털어내지 못하는 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이 흘리는 땀과 피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세월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그 세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족했지만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기도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 세상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힘들고 매우 아프고 염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팬데믹 세계 최대 유행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름받은 사람, 이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봐야 됩니다. 금년은요, 1885년 4월 5일 미 북장교회 소속의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미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대물포항에 상륙한 지 135년 된 날입니다. 개신교 첫 선교사가 4월 5일날 대물포항에 왔습니다. 135년 됐어요. 자, 한국의 개신교에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한국 교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를 예배를 거의 못 드리고 있어요. 2월 24일 이후에. 한국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1784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이성훈이 세례를 받고 귀국해서 236년이 지났어요. 전국 16개 교구에 1747개의 캐톨릭 교회당이 있습니다. 등록된 게 586만이 된다고. 미사가 26일 이후에 끊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존재는 예배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단되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아픔의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짚고 회개해야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교회와 부름받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하나님과 죄스럽습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 대신 이기심으로 많이 싸웠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그룹성보다 부흥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염려했어요. 거꾸로 됐습니다. 제가 한동안 고민하면서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지만 교회 바깥의 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또한 힘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겸손함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 생각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개혁교회가 나가야 할 사명인 개혁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다. 지금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교회 예배 중단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 추구하는 안전과 평안함의 우상이 아브라함의 삶을 망가뜨리고 안전과 평안함의 우상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그 우상을 파괴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힘으로 이 우상을 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우상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 깨뜨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아픔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에 동참하며 연합의 삶을 추구하고 구현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슴보다는 나눔의 기쁨을 우리 함께 즐겨 보십시다. 남을 지배하는 우월감보다는 섬김에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 한번 해보십시다. 좁은 길을 가지만 주의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품겠다고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노형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내는 성숙되고 우뚝 서는 부름받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의 그 기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며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거룩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